넘어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네. 알아주는 배우가 됐는데 이제 좀 이름 있는 배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런 몸을 또 거기다 할리우드 가면서 완전히 이제 근육질 막 이렇게 아 그럼요 만들어놨잖아 대단하죠 아이 언제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려면 거의 아, 수분처럼 살아야 되거든 40대에서 에이. 이제 신인 배우 돼가지고 어떡해 아 그니까 간달프라도 해야 되나? 아 그럼 말도 못하지 민정이가 고생이 많아 아, 10년 되면은 말이라고 민정이가 나한테 왔으면 편하게 샀을 텐데 아 그럼 개소리 하고 있네 아 등장했으니까 개소리 한번 하고 나 왔다고 그래서 네 미드 뭐 좋아하세요? 저요 미드요? 네 큰거? 요새는 아니요 저는 적당한 거 아 적당한 거? 네네 미드는 제드? 미드 저는 안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진짜 미친 저도 잘 안 좋아해가지고 미친 듯이 봤을 때 제일 잘 쳤고 여기서 사실 미드를 열심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드 볼 시간 있으면 경기를 봐야 돼 나도 언제부터가 미드를 못 볼 수가 있어 미드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 사람들이 네. 당군도 거의 뭐 아. 드라마 보는 거 보면 집에 안 가고 한 새벽 방송 다 끝나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네. 이때 이제 다운받아서 굿닥터랑 한 권의 제국만 봅니다. 저 열심히 봤을 때가 프리즌 브레이크 24시 그다음에 다 비싸네. 히어로즈 딱 얘네 전성기 시절. 저 그때 시절. 그때가 그 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요일에 릴리즈가 되고 화요일 낮에 릴리즈가 되고 현지에서 화요일 저녁 7시 8시쯤에 자막이 뜨지. DC에 24시 계열의 자막이 떠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집에 안 가요. PC방 가서 그때 당시면은 카오스를 몇 판을 하죠. 자막이 딱 떠요. 그걸 보고 집에 갔어요. 잠깐만. 그렇게 오래돼서 프리즌 브레이커가? 네. 제가 다 귀나는 때니까. 진짜? 6년 전? 나 왜 이렇게 얼마 안 된 거 같지? 5년, 6년 전인데? 그렇게 오래됐구나. 프리즌 브레이커.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게 미드 볼 때는 열심히 봤어요. 그거랑 뭐. 저는 CSI 시리즈를 안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좀 신체훼손 이런 거는 이상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해부하고 이런 것도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시리즈는 안 봤는데 열심히 본 거는 뭐 히어로즈 그런 거랑 아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되게 또 쓰잘데기 없이 이상한 걸 고쳤구나 길게 나왔던 게 있었고 앨리스였나 제목이? A 뭐였던 거 같은데 그 배우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해 내용을 내용이 황당한 내용이라서 길어? 네 대장금? 한 시즌 7까지 나왔고 엘리어스 맞는 것 같다 엘리어스? 엘리어스 엘리어스 그 엘리어스 배우가 건강한 배우 있거든요 건강한 배우? 김혜수? 건강미하는 김혜수인데 여자 배우 여러분 누구예요? 제 아 기억이 안 나네 건강미하는 김혜수지 누구? 제 뭐 베네플레 부인 제니퍼 로페즈? 아니 로페즈가 아니라 제니퍼 애니스턴 제니퍼 가너 제니퍼 가너 제니퍼가 제니퍼가 봤냐? 이름이 제니퍼 가너 제니퍼 가너 아, 프렌즈 다 봤죠 그리고 아 프렌즈? 프렌즈는 한 예 한 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시즌에 다 미드 보는구나 근데 미드 볼 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너무 국뽕에 취했어 그 미국의 어떤 그 개그 코드 있잖아요 문화적 코드 그런 거 중에서 바로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봐야지 이해가 아 그치 그치 그런 것들을 좀 바로 못 알아듣는 거는 아쉬웠는데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어요 빅뱅 시오리도 그렇고 그래? 빅뱅은 재밌죠 네, 24시 3시즌 나온다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좀 미드에 24시는 지금은 너무 많이 갔다고 다들 근데 이미 사실 망한 시리즈고 이제 또 그 재미죠 지금부터 누굴 또 불행하게 만드나 그거 보는 재미 너 24시 안 봤죠? 안 봤지 나 아무것도 안 봤어 보면은 지금 황금의 지구처럼 이 난리를 치는 거를 다음 롤러할 때 어쨌든 24시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 뭔 소리야 진짜로 말도 안 돼 24는 야! 정서가 달라 나는 근데 24는 얘기했잖아 시즌 1 5화까지가 고비예요 그때까지는 이걸 왜 봐 재미없어 그 생각을 딱 해요 그리고 정신 거기서 안 보면은 24를 안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6화로 넘어가면은 정신 차려보면은 한 달이 지나 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24는 얘기했잖아 나의 국뽕을 24는 얘기했잖아 딱 보는 순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쩔어요 눈이 시뻘가지는데 계속 보면서 해가 떠 아 해 떴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저희 부모님조차도 저 때문에 미드 꽂히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해외 드라마에 이제 눈을 떠서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빔 프로젝터도 해가지고 배가 놓고 주말 내내 집에서 어디 안 가시고 그것만 보죠 두 분이서 나는 그래서 그 전화 벨소리 네. 24에서 나오는 전화 벨소리 있잖아요 띡띡 띠리리리 그거요? 이게 되게 단순한데 네. 24 그 아 벨소리 어 벨소리 네. 벨소리 네. 그 거기 그 테러 그 거기에서 나오는 전화 벨소리가 있어
막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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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어 전화 벨소리. 그걸 하고 그 찾으면은 24 벨소리 찾으면 나와. 어 그런 게 있을 정도구나. 잭파워. 그래서 그게 아 맞네 생각보다 그게 CTU였네. 아 CTU 어? 어 맞아 CTU잖아. 뭐가 CTU야? 거기 잭파워 나오는 게 카운터 테러리스트 뭐 유닛, 유닛. 아 CTU야? 네. 네. 대단한 거 찾네. 전남 갈 때. 야, 협찬했네. 아, 잭퍼 CTU 네. 전남 가게 됩니다.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 오피스 얘기 자꾸 나오는데 오피스가 사무실이거든요. 네. 거기 매니저가 점장이 주인공이에요. 점장이 약간 소수형 같아요. 유쾌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장은 뭔가 좀 무겁고 이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쾌하고 장난치고 되게 좋아하고 누가? 직원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누가? 오피스의 사장이. 오피스라는 드라마에 나온 사장이. 닮았다고? 네. 스타일이? 화이트 컬러였어요. 맞아, 화이트 컬러도 좀 재밌게 봤어. 화이트 컬러? 뭐, 드라마가 되게 많구나, 미드가. 근데 진짜 아. 미드를 하고, 그러니까 1드는 어떤 특이한 컨셉? 개념, 이런 개념이 소소한 재미가 있지, 네. 일본은. 진짜 이거는 그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최근에야 많이 나아졌지만은 미드나 일드 이런 쪽 영드 막 이런 쪽으로 퀄리티 좋은 것들 파고 나면은 한국 거는 막말로 진짜 쓰레기란 뭔 소리야 진짜로 허든 지금 봐도 대작이 그게 왜냐면은 어떤 그 퀄리티 들어가는 투자 이런 거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나요. 비교가 안 되지. 스케일 자체 오르라공주나 봐서 그래 니는. 근데 그게 있었는데 확실히 나도 최근에 느끼는 거가 네. 한국 드라마가 정주행을 하고 싶은 드라마, 정주행을 추천해, 다시, 네, 어, 네. 정주행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드라마가 꽤 많이 나와요. 생겼어. 아, 생겼어. 네. 그럼 황금의 정기 시발점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정주행으로 봐도 되게 그럼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대장금 아니면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모래시계, 여맹론자 이런 건 정주행으로 봐도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최근 거 맞아 천년의 유산 이런 거 굳이 정주행으로 볼 필요는 없어. 천년의 유산 추천해 줄 수는 없지.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다고 나 시청자는 나 천년의 유산 안 봤어? 아니 그 그 백년의 유산이야. 그거 아니, 그거 뭐. 있잖아 그 여자 이름 누구? 유진? 드라마 한창 뭐 여자의 주인공 이름이 있었던 여자 간둘이야? 최근에 재밌다고 수지? 거. 아니 한 두 달 전에 뭐 아 뭐였지? 수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서영이 내 딸 서영이 야 정주행 다시 할 거야 정주행 해 해야 돼 정서 차이인 걸로 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민 드라마야 야 야 24시 미드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하죠 서영이는 우리 할머니가 보면서도 재밌어할 그런 드라마라고 네네네 너 야 요즘에 너 그렇다고 미드 세트 후지다고 너 반주 후지다고 정민 노래랑 깔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볼만한 드라마 필요한 거야 전국노래자랑처럼 아 그럼요 그럼요 너 돌려, 송이 아저씨 돌려서 까고 있어 뭔 소리야 갑자기 반주 부리잖아 아 예 그래도 안 바꾸잖아 왜? 아, 그거에 다 취해 있으니까 우리는 아, 예. 그 반주가 있어야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아 그럼 네 그럼 반주 다 먹을 거 너도 먹고 그럼 아 그럼 특산물 다 이렇게 알아보면서 해야지 아 그럼 아 그럼요 내 딸 서영이 정주행은? 굳이? 굳이 뭐. 뭐하잖아. 아니 길어 또. 어 길고 막장 요소가 되게 많아. 아니 근데 막장 요소를 이렇게 막장처럼 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냥 훈훈하게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막장 누나 아 누나래. 오라공주 오라고. 아 막 유체이터라고 한다고 막. 아내 유혹 정주행 할 거야? 아 그런 거 싫어요. 아, 아내 유혹 싫어. 그런 거 너무 싫어해. 아니 너무 싫어. 아니 그러니까 재밌던데. 한국 드라마 나름의 재미나 이런 게 쓰레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케일 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그런 부분 차이가 있지. 네. 완성도에서 일단 돈 들어가는 돈이 미국 드라마는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24를 보면 24부작 한 시즌을 하는 드라마인데 한 시간짜리를 우리나라 대작 영화에 들어가는 돈을 아, 그렇죠. 한 시간에 다 때려 박아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그걸 24부작을 찍는 우리나라 거야. 히트된 드라마나 명작이라고 받는 거 보면은 스케일이 크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스토리가 탄탄하거나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 뭐 그렇게 미드처럼 그러진 않아요. 최근에 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럼, 어. 연기력이나 막 이런 걸로 평가받는 거지. 과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 거는 확실히 이 미드의 플롯을 따라가 전체 스토리의 편당 에피소드 이 플롯을 따라가면서 정주행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요. 최근에 뭐 그럼 봤던 드라마 중에 한국 네. 드라마 중에 가장 그래도 재밌었다 이거는
그나마 한국 드라마 중에요? 한국 드라마 최근 본 게 아 최근이 아니더라도 살아오면서 뿌나 마지막으로 본 게 뿌나 아 뿌나 좋지 네 뿌나도 명작이죠 뿌나도 뒷북으로 봤고 뿌나 명작이죠 시크릿 가든 이런 건 전 군대에서 봤고 아 시크릿 가든도 괜찮죠 시크릿 아, 가든도 또... 명작이야 그 시크릿 가든 약간 일본풍이야 일본 느낌 나 약간 판타지게 드라마 열심히 본 건 군대 때였네 시크릿 가든이랑 아 그때 그런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네 그 우리 차승원 씨랑 공유진 나온 아 최고의 사랑 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아, 정말 재밌게 봤고 최고의 사랑 베스트 러브 예 BL BL 골든 타임은 BL이잖아 베스트 러브 아 오케이 BL이 승현님 표현적이 어두워졌잖아요 아 미안해 제가 여자친구한테 배웠는데 오덕계에서 그 남자끼리 보이즈 러브를 BL이라 그러더라고요 승현이 지금 아 괜히 자기가 최근에 알았어 아, 자기가 죄진 것처럼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거를 아 그니까 또 뭐 바담? 바담은 전 바, 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안 봤냐? 아 안 봤지 하... 아이 저런 것들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한두 편 빼놓고 한두 편만 봤어요 전체를 다 본 게 아예 없어 야 인성이는 봐줘야지 그 겨울 바람은 다 한 편도 제대로 본 게 없어요 그냥 아, 그 영상미가 그냥 찔끔찔끔 10분 15분 안 돼요 봐줘야 되지 너의 어? 넌 아예 안 봤지? 아예 하나 몰라요 아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형 제가 무슨 얘기도 형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재밌게 본 작품 최근에 작품이요? 아 그러니까 뭐든 뭐든? 드라마든 영화든 애니든 분반도 아, 괜찮아 드라마는 뭐 그 아 분반 드라마는 셜록이 제일 재밌고 셜록 어, 셜록이 단연 최고고 아 셜록 어 그치 잘 모르겠네요 다 뭐 재밌는 거 재밌고 아닌 거 아닌 거 같아서 단연 최고가 셜록이었어요 셜록 원탑 드라마 얘기를 너무 나는 정말 최근에는 늘 얘기하는데 멘탈리스트는 항상 기다렸다가 보는 아 멘탈리스트 하우스도 재밌어요 맞아 다 얘기했어 아, 근데 하우스는 그냥 단편극이라서 쭉 정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아, 하나씩 그냥 아무거나 딱 찍어서 그냥 케이블 돌리면 항상 하우스도 맨날 어느 채널에선가 또 하고 있어 시즌 1 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요? 그냥 보는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가 등장 인물이 제한적이면서 매번 에피소드가 생기니까는 얘가 그러니까 결국엔 다 봐야지 얘 성격이나 그런 걸 알게 얘 성격이나 얘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는구나라는 게 재밌어져서 또 느껴지는 연관성이 있구나 편마다 그러니까 당연 처음부터 보면 다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너목들처럼 이 큰 줄기의 스토리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안 봐도 그냥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있던 이런 사람이고 이거 풀어나가는 에피소드 야 빅도도 은근히 되게 많이 하네 저 미드는 막 아,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야 그 시간에 보라고 스파르타코스 아 스파르타코스 그거 다 아, 뭔지 알아요 뭐 그거 알기만 해요 봤어요? 장난이던데? 어 진짜 야 심하더라고 좀. 나 근데 스파르타코스 한차 볼 때가 선수 때였거든요. 아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검색어가 1위더라고 스파르타코스가. 그, 검투사 수영수잖아요. 거기 우리 숙소 딱 넣으면은 똑같잖아요. 남자들만 바글바글하고. 남자들만 바글바글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지면 빡치고. 그들만의 아이디가 있고. 맞네 맞네. 위와 아래 차이 엄청나고. 명확하고. 네. 그게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게 처음에 OCN인가 거기서 봤는댔죠 국내에서는 그냥 검색어 1위더라고 왜 1위게 1위지? 그래도 원판이 더 세요 야. OCN은 그래도 짜른 게 있고 그러니까 왜 알겠더라고 그 왜 1위인지 원판으로 보면은 남자 아랫도리도 다 나오잖아요 네, 성기 다 나와요 아니 괜찮아 그건 나 박쥐에서 봤어 송강호 강호영 거? 어 강호영 거 봤어 아예 다 나오고 박쥐 나오잖아 여자도 뭐 위는 뭐 기본으로 네 아니 뭐 여자 거야 우리가 뭐 다른 작품 속에서 많이 그렇지 예예 예. 근데 스파르타코스가 그 주인공 죽고 나서 안 보게 되더라고 노잼됐어요 갑자기 안 보게 주인공이 죽어? 주인공이 실제로 암으로 어? 그러면 주인공 바뀌어?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완전 비슷한 배우로 아니면은 완전 안 오히려 뭐 비슷한 배우로? 아 그 부담감 되게 쫄댄데 아 많았어 근데 그 스파르타코스 그 주인공이 무명을 되게 오래 갖고 그걸로 이제 스타덤에 딱 올랐는데 암으로 죽었어 그 딱 이제 탄탄대로로 딱 가는 아 되게 불쌍하다 딱 살살 쩔어 어 딱 봐도 아 얘는 헐리우드 액션 배우로 이제 간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죽었구나 어. 아 되게 카리스마가 최고였는데 진짜 애매하네 그럼 눈빛이 그냥 아유 되게 무겁네요. 어, 되게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 주인공이 바뀌고 나서 스파르타코스 그것도 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어 스파르타쿠스도. 맞아 맞아. 뭐 세트만 봐도 또 분장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완전 영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퍼부은 티가 막 잘잘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 어디서 한국 드라마 보다 보면 빡치냐면은. 그만해. 예를 들어서 리드 막 그런 전투신이나 막 이런 거 보는데 그때 했던 게 막 주몽 이런 거였어요. 야 주몽 나도 좀 그래. 20년 갖고 싸우더라. 야. 나라끼리 싸우는 20년. 빡쳐 안 빡쳐. 소대가 싸워 소대가. 무슨 뭐. 군대 체육대회에서 무슨 소대 대 소대끼리 그러니까 족구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20명이 막 와 태양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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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그랬어? CG가 좀 그래도 태양이는 제작비가 이랬는데 이 제작비에 이만큼이 다 배용준 출연료로 출연료가 더 그 스토리가 막 재미없잖아. 태양이는 스토리가 별로였고 아 근데 이지아가 거기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태양사신기 한 편도 안 본 사람 1인입니다 이지아가 진짜 이게 뭔 개소리야 고상 그 아. 그게 태양사식이잖아. 우리 나 태양사식 본 장면 딱 그거 있네. 그거. 이게 뭔 개소리야. 아 베토벤 바이러스. 아 저거 봤어요. 우리 병민이 형. 저거 봤어. 저 군대 있을 때 해서. 아 그치 그런 것도 재밌지. 할 게 없거든. 베토벤 바이러스 재밌지. 네. 그러니까 뭔가 소재가 특이하면 재밌어. 잘 만들면. 그냥 맞아요. 확실한 건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그 미드의 구성을 따라가는 게. 그게 재밌다는 거를 그게 보면은 장항준이 쓸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 하려고 했었거든 그게 잘 흥행에는 성공 못했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장항준이 계죠 라이터 컬러 감독이었고 그 드라마도 누구야 박신양 나오는 어 그 부인이 드라마 작가잖아요 원래는 장항준 연출에 그 부인 작가로 이렇게 했다가 초반에 생각보다 잘하는데 장항준도 작가로 들어가서 연출은 다른 사람이 하고 걔는 각본만 아 갑자기 쩌려전생 생각나서 빡치네 왜요? 아 쓰레기였어요 쩌려전생? 재밌었는데? 처음에 좀 재밌다 마지막에 쓰레기였잖아 마지막까지 안 봤어 결말이 뭐예요? 결말 안 봤으니까 재밌지 사인을 못 봤어 아, 사인이 그렇게 재밌다 했는데 사인이 박신양하고 김하중 나오는 거잖아 아니 그 뭐지? 아 그게 사인이야? 맞아 맞지? 아, 맞아. 사인 아니야? 그게 사인 아 나 뭐 머릿속에 믹스돼 드라마들이 수지 안 나왔죠? 아 믹스돼 어 갑자기 또 아이리스 생각나서 빡치네 야 아이리스 얘기도 하지마 이 쓰레기 드라마 그럼 내가 보면서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아 아이리스 아, 그 사인이 그거고 박신양 그 나오는 거고 김하중이랑 나인 케이블에서 했었던 나인도 따로 있죠 나인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대박이라는 얘기가 있어 텐도 있고 사인이... 텐 텐도 재밌다 그러고 나인이 진짜 미드 뺨따구로 왕복으로 갈긴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다들 정보는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볼 시간이 없잖아 아, 게임은 우리 방송 볼 시간도 없는데 게임은 또 게임대로 보기도 해야 되지 하기도 해야 되지 이 시간도 사실 빠듯하기 때문에 나인텐은 꼭 봐야겠는데 나인은 꼭 봐야 된대잖아 나인 다음이 텐인 거야? 그 다음 일레븐이고? 저 영상은 다 다른, 다른 드라마지? 아, 헷갈리네 나 아이리스 얘기하니까 제일 웃겼던 게 그만해 야. 아이리스 2 1회 봤어? 기억이 안 나. 나 믹스돼가지고. 아이리스 2 1회에서 아이리스 1을 부관참질했어요. 아이리스 1이 처음에 그래도 막 이렇게 좀 흥미자전막 이런 거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병헌 죽으면서 완전 개황당하게 끝났거든요. 맞다. 근데 시즌 2 첫 회에 그 장면이 나와. 아 맞아 그거 나와. 이병헌이 죽었다고 그걸 스토리를 설명을 해줘. 그 쓰레기로 끝난 그 결말을. 맞아. 아주 제대로 작지. 그래서 2는 엄청 잘 만든 걸 했더니 보니까 2는 K5 홍보용 드라마 그냥. 아. 더 쓰레기. 아이리스 2 저기 아테나. 그게 그 사이잖아. 예. 네. 아테나. 그 네. 정성이랑 이지아 신혜? 아 신혜가 아니라 신 뭐지? 신혜 맞구나 신구? 아니요 신혜 맞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성씨랑 이지아씨랑 신구 아 수혜 신혜가 아니라 수혜 신혜는 개그 배우인가? 약간 개그 느낌 나는 배우인가? 아 뭔 소리야 신혜는 걔잖아 그 네. 알렉스 발 닦아주는 여자 아니 신혜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있지 약간 그 아 신이 아 그건 신이구나 아 그 신이잖아 어디 가서 신이 성수라더니 양악하고 이뻐져도 안 나와 그러니까 LLS 양악하더니 시집 갔나보죠 신혜가 안 나와 임창정이 안 나오니까 신혜도 안 나오네 그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진아 씨도 뜬 거 같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네 이제 나이가 됐어 나이가 됐고
그럼 나인을 꼭 챙겨봐야 돼. 나인하고 텐을 봐야 되고. 나인 텐. 셜록을 봐야 되고. 예. 네. 황금의 제국 봐야 되고. 24를 봐야 돼. 24 진짜 봐요. 진짜. 나도 얘기했잖아. 진짜. 그래서 24 볼게요. 내가 24를 시즌 3까지 보고 시즌 4를 안 본 이유가 그거라니까. 이걸 보면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망가져. 트레이드. 내가 황금의 제국 볼게. 트레이드. 24 보는 야 황금의 제국 보는 순간 너는 네 트레이드 너는 있잖아 어 아침마다 외치게 될 거야 아 찍으시죠 단군 홀스 너 외치는다 아 찍으시죠 아침마다 부를 거야 그렇게 우리를 가족회의 합시다 이러면서 어? 부르게 된다고 오빠 언니 언니 다 부르게 된다고 그렇게 덱스터 덱스터는 근데 전 좀 별로였어요 소재에 비해 드라마가 재미가 없었어요. 약간 힘이 빠지긴 해요. 살인마 죽인 애 살인마 덱스터는. 어떻게 쫄깃한 건 브레이킹 배드가 좀 더 쫄깃해요. 그 말 그대로 그 잘못 나쁜 거를 막기 위한. 그럼 내가 셜록과 24를 보겠어. 어. 알았어. 네. 저는 황금의 제국을 보겠습니다. 나 황금의 제국 진짜 아,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저는 여자친구 여자친구대로 보라는 애니가 많아가지고. 아, 애니 애니 뭐 아,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이름을 외울 수 없는 그런 애니들이죠. 아니 그런 거 생각나면 오빠 이거 꽃바 대박이야. 제가 볼 시간 아까 톡에서 나온 게 볼 시간 없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동미아 방송은 전 언제 뭐 언제 봐야 돼요? 아... 네 본 건들로만 방송해도 내년까지는 방송할 수 있어. 아... 옛날 걸로. 네 이미 본 걸로 방송해도.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게 아닐 텐데. 근데 토렌트 사이트 보면은 막 그런 거 있더라고. 이상한 제목에 뭐 내 동생 키워 막 이런 그거 다 애니 제목인 거야 그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 그런 제목들을 써? 이야. 진짜 귀여운가 보지 뭐. 거의 일반적이에요. 진짜 귀여운가 보지. 뭐 가정부는 뭐 이런 거. 새엄마는 뭐 이런 거. 비디오 가게에서 많이 보던 제목들이 1 위에 있더라고. 내 여기? 내 여기가 뭐야? 좀 나네요.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보이가? 아 그럼 아 맞다 그런 거 본 거 같아. 느낌이 딱 오네. 어 막 그런 드라마 막 제목이 있더라고 애니가. 그 뭐야 그거? 몰라. 내 여기 막 그런 거야 또 뭐 근친 막 이런 거야? 아 원래 아니었거든요. 어. 원래는 근친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결말이 나왔어요. 결말같이 근친이 딱 가가지고 쓰레기 됐어요. 저희가 질책 다 했거든요. 안 살려고 말하고 만화책 다 했는데 만화책이야? 아 소설책 소설책 소설책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애니로 나온 거지. 아 쓰레기야. 야 그런 거 팔아? 서점 가면? 아, 그럼 파는 데가 있죠. 그럼 인터넷에서 한번 파자. 어 왜 난 이제 난 저런 게 익숙해. 얼굴 안 파도 되니까. 난 저런 게 익숙해. 내 여자친구가 오빠 대박이라고 친구한테 이만큼을 뭘 샀어요. 다 아내가 그 책 싸게 이거 와.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소설책이 있구나 따로. 그런 걸 라이트 노벨이라 그래? 네. 라이트 노벨이 뭐야? 그러니까 가벼운 소설. 소설인데 안에 사파 그림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아. 그리고 라이트 노벨이 아까 말씀한 형이 말씀한 그 제목이 특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많이 나. 왜냐면은 너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제목이 특이하게 눈에 띄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대량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뜨니까. 쏟아져가지고. 뭐 그래요. 양판소 같은 거구나. 우리 무협지 나오듯이 예전에. 양판... 무협지 느낌. 아, 옛날에 무협지 나오듯이. 어 그때 판타지 퓨전 판타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양판소 양산형 판타지 소설. 차원도 나. 양판소 양판. 모르는 분야라서 익숙하지가 않았네. 와. 양판소 진짜 아. 그래서 라이트 노벨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여고생들이면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그 소설 그런 것들 있잖아. 뭐라 그러지 그걸 할리퀸이라 하나? 할리퀸 소설이라 하나? 잘 모르겠네요. 할리퀸이야? 할리퀸이 뭐예요? 그런 소설류 할리퀸이라고 하지 않아? 할리퀸이라고 그래요? 메이퀸? 메이퀸은 드라마 아니야? 하이틴? 할리퀸 소설이라고 네? 그니까 그냥 그 신데렐라 그런 것처럼 네. 스토리 뻔할 뻔자의 그런 스토리의 아, 해외 로맨스 소설? 오르라공주처럼? 그리고 되게 책도 싸고 이렇게 저가형 이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 할리퀸 이거 형시대 여고생이고 아 그런 거를 할리퀸 하면 또 아 그 출판사가 그런 작품들만 찍어내서 붙여진 이름이래. 할리퀸 세상 하나뿐이란 명곡이 있죠. 승부사 드라마. 승부사 아시나요? 김소연이랑 그때 눈썹 짙은애 송승헌이랑 명작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얘기해 주네. 기현이 류. 아~ 그놈은 멋있었다. 뭐. 아 그런 거. 그런 류의 아 내용. 기현이. 아. 그럼 알지. 10대 여고생들이 아, 되게 설렐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늑대 유혹 막 이렇게. 그럼. 우산 쓰고 막 들어오고. 자기는 그 뭐 꽃보다 남자 이런 거잖아. 자기는
뭐 죽은 게 별것 아닌데 엄청 잘 나온 남자 같은 애가 갑자기 와서 한잔 하겠나? 뭐 시간 다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진짜 진짜 드라마 히로쇼 내일 아니 결승 얘기하자. 결승전 올림픽공원의 케이아톨 뭉촌토선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큰 길 따라 쭉 걸으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네, 한참 걸음 나와요. 얼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좌석이 한 400좌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찍 와서 기다리실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예 천천히 오시면 저희가 밖에서도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하고도 같이 밖에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실 분들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많이 오셔서 밖에서도 화진이, 북김이, 쿨게이, 인드라 이렇게 밖에서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기 이제 정리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여자 알바 몇 명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그 티켓팅 티켓 배부는 1시부터 되고요. 입장은 3시, 방송은 4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꼭 내가 쾌적하게 앉아서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줄 서서 네. 티켓 받아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면 아예 천천히 일찍 못 가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시간 네. 맞춰서 한 4시 정도 그냥 맞춰서 그냥 오세요.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맞춰서. 저희한테 뭐 몇 명 오시 뭐 언제부터 가면 앉을 수 있나요?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다가올 미래를 저희도 알 수가 없네요. 저희가 하루빨리 더 성장해서 네,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한 3만석 정도 네, 티켓 판매를까지 해서 그러니까 편하게 유료, 보실 수 있게 사실 이제 유료 판매가 좋은 점이 많은 분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확실히 유료로 하고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내고 즐기겠다라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렇게 안 되다가 그만큼 재미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훨씬 더 큰 데에서 네. 유료로 네.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정액제 꾸준히 해주셔야 결승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돈 쓰는 거 정말 쉬워요. 그냥 뭐 응? 봐 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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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어? 얼마? 어? 공 6개 단위로 쭉쭉 올라가 어? 막 가는 거예요. 많이 와주세요. 많이들 와주십시오. 기가바이트가 만족하고 있답니다. 다음 시즌도 어떻게 해. 가야지. 그럼? 가야지. 기가바이트한테 보여줘야죠. 아, 보여줘. 네 그럼요. 장기 계약 네 테라바이트로 다음에 기가 다음에 테라니까. 강기가 기가 슬레이브 한번 써주고 아 끝나지.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 나오지 그냥. 좋아. 아 그럼 가족지 그냥 가야죠. 아 그럼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결승전에 많이들 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봐요.